14차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격 이론 및 성격 발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에릭슨의 성격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오늘 꾸며주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먼저 봅니다. 에릭슨은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 분석학을 연구하던 중 자신의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에릭슨은 프로이트와 달리 성격이 일생을 통해 발달한다고 가정하면서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였습니다. 즉, 에릭슨은 무의식보다는 자아를 강조하고 개인의 욕구 충족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성격 발달의 주요 초점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았고요. 심리사회적 발달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성숙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있고 이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서 전생의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에릭슨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리비도의 표출량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와 극복 과정을 성격 발달의 주요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순기에 빨고자 하는 욕구가 때로는 충족되지만 때로는 좌절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긍정적인 경험의 비율이 더 높으면 위기는 극복되고 반대의 경우는 부정적 성격을 낳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에릭슨은 성격 발달은 항상 양극적 측면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각 단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발달되어야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에릭슨의 성격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아기, 생후 1년이죠. 이때는 신뢰성 대 불신감, 즉 희망 대 위축으로 봅니다. 출생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발달 과업이죠. 또한 부모의 보살핌의 질이 결정적이며 특히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는 불안정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외부 세계에 대해 신뢰하면서 심리사회적 능력인 희망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패에 대한 불신에서 위축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초기 아동기 생후 2년이죠.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 즉 의지력 대 의심의 시기입니다. 아동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즉, 아니야,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시기죠. 아동은 스스로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성취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좌절되면 수치심도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동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통제의 정도에 따라 수치와 회의가 발달하는 시기죠. 발달 과업을 잘 달성하면 심리 사회적 능력인 의지력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지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학령 전기 또는 유희기라고 보는데요. 3세부터 5세입니다. 이때는 주도성 대 죄의식, 즉 목적 대 목적 의식 상실입니다. 이 시기도 아주 중요하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며 그것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주도성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놀이에서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나 또래 집단과의 놀이에서 자기 주장이 나타나는 것 등은 주도성의 표현입니다. 다음은 학령기 6세 이후인데요. 이때는 근명성 대 열등감 시기이고요. 즉, 능력감 대 무능력감의 시기입니다. 형성 시기죠. 학교에서의 과제를 성실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성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인지적, 사회적 기술이 숙달되는 자아성장의 가장 결정적 시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기입니다.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또는 성실성 대 불확실성 시기이죠. 다양한 역할 속에서 방황과 혼란을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이죠.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 동안 청소년은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시험하며 사회적, 직업적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과업을 잘 수행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실성이라는 심리사회적 능력을 얻게 되고 실패할 경우 불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중에서도 성인기 초반인데요. 이때는 친밀감 대 고립감, 즉 사랑과 사랑 대 난잡함을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청소년기에 확립한 자아 정체성을 타인의 정체성과 연결 조화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적, 사회적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개인의 폭넓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과업을 잘 수행하면 사랑이라는 심리사회적 능력을 획득하고, 실패할 경우 책임과 존중을 무시하는 난잡함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성년기입니다. 성인기 중반인데요. 이때는 생산성 대 침체감, 즉 배려 대 이기주의입니다. 이때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과업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과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스스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과업을 잘 수행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심리사회적 능력을 얻게 되고 실패할 경우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해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노년기입니다. 자아통합 대 대절망, 즉 지혜 대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시기죠. 인생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사회적 상실에서 자신이 사회가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님을 인식함으로 지나온 생을 반성하는 시기입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긍정적, 낙관적인 인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경우 죽음에 맞설 용기를 얻지만 자신의 삶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과업을 잘 수행하면 지혜라는 심리사회적 능력을 얻게 되고 실패할 경우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